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는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. 딱 이맘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데요. 작업복까지 차려입고 뭘 하시려는 걸까요? 지금 딱 제철이라서 지금 병아리 잡으러 올라가는 곳입니다.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병아리를 잡는 거죠? 네, 손에는 폭죽까지 좀 독특하죠? 폭죽에 불을 붙여 그대로 하늘에 쏘아주면 강가에 있던 새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.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걀 어린 새끼 병아리 잡는다는 건 아니죠? 이게 그 먼 바다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 강 따라 올라오는데 새나 큰 고기가 있으면 그 병아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를 쫓아야 병아리가 이 강을 타고 저 위쪽으로 저를 올라갑니다. 뭐죠 병아리가? 먼 바다에서 강을 타고 올라간다는 병아리. 병아리를 잡기 위한 채비도 그렇고 상상하고 계신 그 병아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? 병아리가 뭔지 아세요? 뭡니까? 이게 조그만 고기인데 일단 한번 잡아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. 아, 이게 물고기였군요. 네, 경상도에서 병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조그만 물고기. 본격적으로 병아리 잡이가 시작되고 족대로 몰아가면서 물속을 훑어주었더니 드디어 귀하신 모습 드러내는 병아리. 어떻게 생겼을까요? 자, 지금 저 안에 바글바글한 게 병아리라는 물고기. 어우, 뭡니까 이게? 이게 그 뭐 학회에서는 사백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사실 우리는 뭐 전부 요 거제도에서는 병아리라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. 투명한 이 물고기는 죽으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죽을 사자 흰 백자를 써서 사백어인데요. 경상도에서는 이 사백어를 백어라고 부르다가 어느새 병아리로 부르게 됐다고도 합니다. 이 사백어 역시 1년 중 바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손님인데요. 갓 잡은 사백어를 바로 먹는 것도 별미라고 하네요. 아,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? 너무 어들어들어들해가지고 맛있어. 야, 이거 맛있어요. 아니, 생긴 건 좀 열대어 같지 않습니까? 맛있다. 그 물도 깨끗하고 뼈도 없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백어때. 어민들에겐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. 어머니, 저기 보약이라 많이 살았어요. 이렇게 봄맘 되면 사백어를 먹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는군요.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 해서 뭐 휴가도 내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. 그리고 사백어를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. 잔파와 함께 살아있는 사백어를 그대로 밀가루 반죽을 입혀서 전을 부쳐 먹는 건데요. 노릇노릇 참 고소해 보이죠? 살아있는 그대로 해야 이게 신선도도 좋고 맛도 좋고. 이번엔 특별 메뉴 대공개. 사람 병아리에다가 초를 한 개 딱 붓습니다.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죄송합니다. 이거 뭡니까? 섞이고. 이게 끝입니다. 간단한 사백어 회무침 참 쉽죠?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바로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좀 독특하죠? 그러네요. 조금 놔두면 진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먹지는 못합니다. 강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이 해입니다. 3월 달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맛불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둬야 됩니다. 여기에 사백어와 달걀 그리고 쪽파를 넣고 끓인 시원한 사백어국까지. 사백어 한상 제대로 차려졌습니다. 사백어 요리가 다양하네요. 꼭 한번 먹고 싶은데요. 아유, 담백하고 아주 구수한 맛이 그냥 나. 전신이 끝이 없어보다도 오히려 더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질감도 전혀 안 느껴집니다. 굉장히 부드러워요.